말 잘하고 싶다 그랬잖아요. 그렇게 하세요. 근데 제가 시키는 대로 하면 무조건 말을 잘할 수 있거든요. 제가 말을 잘하고 싶어서 어떻게 시작했냐면 너무너무 말을 잘하고 싶은데 말이 잘 안 돼. 그래서 연습을 했어요. 혼자. 내가 도대체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지를 내가 알아야 되잖아요. 그래서 혼자서 주제를 가지고 예를 들면 뭐 치매 보험이다. 그러면 집에서 그냥 혼자 핸드폰 녹음 돼야 안 돼요. 대충 딱 눌러놓고 혼자 해보는 거예요. 치매 보험이 뭔지 아십니까? 치매가 왜 걸리는지 아십니까? 계속.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오늘은 한 일하겠다. 처음에 무리니까. 그만해. 1분도 잘 못해 처음에는. 잘 못해. 절대 쓰면 안 돼요. 중얼중얼 되는 거예요. 괴롭겠지만 내가 듣는 거니까. 들어보고 한 번 더 해보면 그거보다 나아집니다. 한 번 더 하면. 또 녹음해봐. 또 들어봐. 그만하면 정리가 돼요. 혼자 외우지 말고 외우면 안 돼. 혼자 떠들어 그냥. 그러면 조각 난 게 다시 조립이 돼. 내 스타일대로. 녹음해봐. 한 번 더. 오케이. 10번 더 하면 2분으로 3분으로 늘리고. 그런 식으로 했어요. 이제. 네, 이게 무슨 병원처럼 수술해가지고 뭐 말을 잘한다 얼마나 좋을까? 말을 잘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. 절대로. 그러니까 더 할 수도 있어. 말이나 목소리는 안 돼. 천만금을 갖다 줘도 누가 안 해줘요.